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코로나로 고향을 직접 찾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선물 배송 주문이 5배 넘게 늘었고 모바일로도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김영란법 한도가 잠시 상향되면서 고가 선물도 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주부 최재근 씨는 명절 때마다 만나던 친척들을 이번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 선물을 비대면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가 좀 힘들으니까 또 그냥 지나가기는 또 섭섭하니까는 배송으로 택배로 보내든지 그러려고. 백화점 식품관 한가운데에 생긴 설 선물 배송 접수처엔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비대면으로 선물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작년보다 관련 주문도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설 기간에 한시적으로 김영란법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돼 직접 만나지 못하는 미안함을 더 좋은 선물로 대신하려는 고객도 늘었습니다.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의 가격대로 구성된 한우, 굴비, 과일 선물 세트 등의 문의가 증가.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로 팔지 못한 명품 재고를 내놓았고 콧대 높던 명품 업계도 속속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이 내놓은 황금 코인 선물은 3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코로나가 1년에 한 번 일가 친척이 시끌벅적 모이던 명절 풍경까지 비대면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